연천 제인 폭포에서 국화 전시가 한창입니다. 50만 년 역사를 간직한 현무암 주상절리를 스크린 삼아 미디어 파사드가 지난 주말 함께 전시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행사라 더 돋보이는 전시가 됐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연천군 제인 폭포 주변에 뉘엿뉘엿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폭포를 중심으로 주상절리 절벽 위에 영상이 가득 펼쳐집니다. 붉은색 온갖 꽃더미가 파란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바뀌더니 태양처럼 찬란한 동력 파란 빛이 주위를 밝히다가 아스라이 사라져갑니다. 파도의 흐름과 나비떼에 흐르는 듯 날아가는 실루엣이 바위 절벽의 거친 질감과 만나 영상은 왜곡됩니다. 환상적인 색상을 뿜어내는 꽃과 나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함께 색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꽃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데 왜냐면은 일단 화려해요. 그래서 꽃이 점점 좋아지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꽃은 어떤 생명의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마치 부처가 꽃 한 송이 들어가지고 어떤 우주를 표현했듯이 저한테도 꽃이 어떤 그 생명의 근원으로 보여집니다. 관객들은 신비하고 웅장한 영상에 금세 사로잡힙니다. 제인 폭포에 이제 오래간만에 왔는데 가을 이제 저녁에 이런 또 그 경치를 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게 정말 좋네요. 그리고 또 제인 폭포의 절벽에 또 이런 그 미디어 아트하고 결합했다라는 거가 좀 더 색다르고. 제인 폭포 절벽 위를 스크린 삼아 미디어 파사드가 연천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의 외벽을 뜻하는 프랑스어 파사드와 프로젝터나 LED 조명에 디스플레이 기술을 접목한 단어로 건물 외벽을 미디어로 재탄생시키는 예술 분야입니다. 연천 제인 폭포에서 펼쳐진 이번 전시엔 이인암, 김창겸, 장승효, 김용민 등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5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작품의 강약이라든지 리듬감들 또 너무 화려하면은 또 약간 가라앉히고 이런 좀 조화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라인업을 짰고요. 그래서 이 공간과 잘 어울리면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연천 제인 폭포 국화 전시 기간 중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만 진행된 행사입니다. 연천을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머무는 곳으로 네, 좀 활용하고자 이런 야간 이벤트를 좀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연천을 좀 깊숙하게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는 공간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그 공간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만 년 세월을 간직한 현무암 주상절리가 미디어 아트라는 신기술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